아, 일생 너희 엄마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냐? 뭐예요? 아예 사업을 한다면 어느 정도 재력은 있겠지? 당연하죠. 파트에 나온 애들은 결혼정보회사에서 1차적으로 검증된 애들인데. 병원 얘기도 해봤어? 그럼요. 일단 몇번더 만나보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럼 지난번에 봤던 애들 다 정리해라. 아우, 서초동에서 하는 애, 걔 너무 까졌더라. 얼굴도 너무 고쳤어. 걔가 스타일은 딱내 스타일인데 쭉쭉 빵빵. 정신 차려. 지금 놀 기집애 찾니? 결혼할 여자 찾는 거잖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랑 결혼하려고? 몇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연애는 살면서 하지 뭐. 야, 사람도 괜찮아. 꼭 조건만 보고 하는 거 아니다. 아유, 그러셔. 그럼 강남에 병원만 개업해주면 끝이래? 아니, 결혼정보회사에서 리스트 받을 건데 얘기 들어보니까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봐. 꼭 그렇게까지 해서 가야 해? 난 이해 안 간다. 요새는 다들 그렇게 한대. 이게 결혼이니? 거래지? 아휴, 그래서 내가 우아한 싱글로 사는 거야. 야, 그래도 혜진이는 잘 살잖아. 걔도 지 남편 병원 개업해줬는데? 걔네는 해피하게 잘 사는 편이지. 여러 면에서도 잘 맞았고. 근데 은주는 달랐잖아. 걔네 남편 은주 조건 보고 결혼하더니 이혼할 때 얼마나 괴롭혔니? 기억 안 나? 그러네. 어쩜 아드님을 이렇게 잘 키우셨어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그런 말 많이 듣습니다. 솔직히 우리 닥터박이 학부 때부터 여기저기 손짜리가 많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워낙에 저희가 욕심이 없는 집안이라. 네. 욕심 없는 걸로 치자면 저희도 마찬가지죠. 그저 둘이 잘만 살아줬다면 뭐를 해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심정이랍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거. 네, 그럼요. 당연한 말씀이시죠. 어디 두 사람뿐입니까? 결혼을 계기로 두 집안이 서로 두루두루 행복해지는 것이 좋은 거죠. 네. 우리 닥터박은 전공이 성형외과라면서요? 예. 아무래도 성형이 요즘 대세니까요. 근데 그 병원 개업을 꼭 강남 쪽에서 해야 되나? 아무래도 강남 쪽이 우리나라 성형의 메인스트림이고 다양한 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성공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가? 어쨌든 앞으로는 당신 그 보톡스인지 뭔지 공짜로 맞으면 되겠네. 괜히 그 싸다고 야매를 하지 말고. 자, 어쨌든 저희는 준아가 외동딸이다가 보니까 그저 그냥 사위도 아들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박서방, 우리 앞으로 잘 봅시다. 네. 결혼 6개월 안으로 강남에 병원 개업. 아파트 40평 이상, 자동차는 3,500cc 이상. 그리고 또 가구, 가전. 예. 가구는 모두 수입 가구라고 밑에다 꼭 써. 아, 괜히 격 떨어지게 싸구려 사오지 못하게. 이미 썼어요. 그리고 예단비 2천만 원. 예단이 너무 빈약한 거 아닌가? 우리 친척들도 많은데. 안 되겠다. 3천으로 올려. 네. 뭐또 빠진 거 없나? 아, 잘좀 생각해봐. 한번 넘어가면 고치기 힘들어. 대충 좀 해, 엄마. 너무 편하게 그러지 말고. 얘는 이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야. 무슨 대가? 죽기 살기로 공부한 대가. 아, 그리고 솔직히 그 집안 뭐볼게 있니? 우리 같은 공무원 집안이랑 격이 다르지. 공무원은 무슨. 구청 개장하다 퇴직하셨으면서. 아니, 어쨌든. 오빠도 엄마랑 맞장구만 치지 말고 정신 차려. 남자가 와이프 덕보는 거 그거 별로 아니야? 아니, 난 좋은데? 요즘은 그것도 다 능력이다. 병원 개업 최소 6억. 강남에 40평 이상 아파트. 아니, 단둘이 샀는데 꼭 40평까지 필요하냐?